준상동 동아쌤입니다. 2020년 수능치고요. 예비고 3인데 예비고 3이면 기본선은 이거 읽어보니까 기본선 거의 다 했을 테고 이제 기출 분석하고 369 평가안으로 그거 확인해 본 다음에 틀린 유형 다 정리해 가지고 심화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수특과 수안을 다 수특을 다 풀고 실전 연습 10회 정도 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부터 고난이도 문제 도전을 끝까지 하면서 계속 그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약점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1년 스케줄이 되겠죠. 그런데 전과목 1등급이래요. 그러면 1등급이면 이제 인서울의 이제 턱걸이가 될 거고 이쯤 있는 것 같아요. 이쯤 있는데 이 올라가는 이거 여태까지 공부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점을 도전한다는 거, 한두 개 더 만든다는 거.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되죠. 공부 고3에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 멘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는 건 자신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가 충실했으면 자신감과 상관없이 그냥 잘한 거예요. 아? 자신감,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자신감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 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 건 고난이도 등급을 하더라도 고난이도 등급을 도전을 하더라도 만족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풀어도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고난이도 등급을 여러 번 풀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최상위 보는 인강도 구입해서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경찰대나 사관학교 공부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하는 방법 20가지를 제가 첨부하는 파일에 있으니까 링크 따라 들어가서 확인하고 국어를 이렇게 20가지를 하면 나머지 과목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철저하게 해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런 분석이 된 것 누적돼서 그 누적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일정 기간 지속하지 않으면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문제 이런 거는 이렇게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개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개선하자 개선했나 말았나 하는 리스트 자신의 하나하나 개념마다의 해결하는 리스트를 쭈르륵 해서 몇백 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본인의 약점의 해결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상동 동아쌤입니다.